오늘 소개할 제품 바로 이 나침판인데요. 이 나침판은 손목형 이렇게 시계처럼 줄이 같이 첨부돼서 오는데요. 번지줄로 만들어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계형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건지는 소비자가 알아서 선택하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가려고 하는 방향을 북쪽, 남쪽 이렇게 맞춰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이 제품은 이 안에 있는 그 옆으로 다이버가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타사 제품보다 글씨가 훨씬 더 크게 보여서 방해각을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트 위에 이렇게 착용한 상태에서 이 나침판을 돌릴 경우에는 번지줄과 함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사용자의 습관에 따라 시계줄로 할 것인지 번지줄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